충북대 의대 증원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이번엔 사립대 의대 신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150명 이상 증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별도의 사립 의대를 만들어 나머지 정원을 채우겠다는 건데요. 충북대 지원 중단에 이어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0명까지 가능한 의대 정원을 125명으로 낮춘 충북대에 대해 도민 의사에 반한다며 지원 중단까지 경고한 김영환 지사. 수백억씩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도민들이 과연 충북대를 지원할 수 있겠나.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북대의 입장 변화가 없자 김 지사가 꺼낸 또 다른 압박 카드는 사립의대 추가 신설이었습니다. 청주지역 사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충북에 배정된 정원을 재분배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의 조선대, 전북의 원광대 등 사립의대가 지역 의료 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충북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충북대학 교수님들의 생각만으로 이걸 결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여기 사립대학이 의과대학이 있어도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김 지사는 사립의대 신설에 많은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대학 측이 대학병원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청주의료원의 임상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논의한 바가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 측은 이미 정부에 125명 증원을 제출했으며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의료과학대학이 있는 청주대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던 지난 2022년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